수능완성 영어 16강의 3번 왓은 관계되면서 왓이야 기나긋 가장 초기의 인간이 애텐드는 가까이서 손이 있는 데서 발견한 것은 손이 있으면은 이 진짜 사람 손이 아니라 그만큼 근처에서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야.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얘네는 어떤 사람들이다? 옛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였냐면은 워즈 스톤. 얘가 이렇게 가다가 바닥에 발견했어. 뭐다? 와, 돌이다. 나중에 그들은 발견했어. Cray, 점토와 How to fire it. Fire는 불 붙이다야. 점토에 불 붙이는 것을 발견했다. 얘네가 지금 누구냐면은 고대인이야. 옛날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돌을 발견했어. 그 다음에 발견했어. 뭐를? 점토를 발견을 했대. 점토니까 흙이니까 이거를 갖다 발견을 하고 또 이 점토를 굽는 거를 갖다가 발견을 했단 말이야. 얘네들이 이렇게. 꼬마였지. 그것은 점토를 발견했어. 구웠어. 그건 크게 중요했단 말이야. Growth and viability of a large city. 커다란 도시의 viability는 존립 가능성이야. 얘네가 점토랑 이거를 굽는 걸 발견했는데 이건 도시야. 도시와 도시의 성장 그리고 도시의 존립에 되게 중요했다. 이 부분들이. 즉 뭐야? 점토랑 굽는 걸로 성장과 존립이 됐다. 이 얘기야. 이러한 혁신이야. 이 혁신이니까 도시가 성장하게 했잖아. 점토랑 굽는 걸로. 자, which occur 일어났는데 어디서 발생했냐면 이 혁신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발생을 했단 말이야. 이 점토 굽는 것, 도시 성장이 어디에? 아나톨리아라는 부분에서 발생을 언제? 현재 터키야. 이 아나톨리아가 지금은 터키인데 옛날에는 아나톨리아라고 불렀단 말이야. 8,000 years ago. 이게 몇 년 전이야? 8,000년 전이야. 이 일어났던 그 혁신은. 그러니까 혁신이 지금 주어야. 혁신인데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현대 터키 지역에서 8,000년 전에 발생했던 이 혁신. 이 혁신은 만들었다.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쉬운 요리와 스토리지 저장이야. 액체와 그레인, 곡물, 곡식의 저장과 요리를 가능하게 했다. 에즈레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트랜스포트, 수송하는 거를 가능하게 했다.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액체와 곡물을 어떻게 수송하냐면은 점토를 갖다가 구우면 어떤 도자기가 되잖아. 도자기에다가 그러니까 유리 그릇, 아니 사기 그릇 여기다가 액체랑 곡물도 요리를 하고 저장도 하고 거기다 그릇에다 넣어가지고 운반도 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혁신은 도시도 성장하고 신스는 뭐뭐 때문에 가장 초창기에 가장 잘 알려진 example 예시야. 글쓰기의 예시가 appear 나타나. 점토판 on earth는 발굴되어진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되어진 점토판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토랑 이렇게 구워서 혁신이 일어났어. 근데 또 지금 점토판이라고 내용이 좀 바뀌긴 했는데 점토판에 이제 기록이 있었대.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죠. 점토가 important 중요했단 말이야. storing information 정보를 저장하는데 중요했다. as 동등비교 뭐뭐만큼 그것이 음식을 저장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정보를 저장하는 데도 중요했다. 아까 여기서 음식을 저장했다 그랬잖아. 어디 있냐면은 여기서 storage of liquid and grain 음식을 갖다 액체와 곡물이니까 이게 음식이잖아. 근데 음식도 요리하고 음식도 저장했잖아. 그러니까 음식을 저장했어. 근데 정보도 저장했단 말이야. 왜? 이게 글쓰기가 점토판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점토판에 글쓰기가 있으니까 글에 정보가 있단 말이지. 때문에 durability는 내구성이야. 이러한 타블렛의 점토판의 내구성 때문에 점토판이 되게 튼튼해.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have been able to recover 복구할 수 있었대.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자세한 기록인데 going back 5,000 years,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recover, 복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사실상 점토판은 훨씬 더 커다란 chance, 생존의 가능성을 over the millennia, 수천 년 동안 생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되는 뭐보다 파피루스보다 파피루스는 어떤 두루마리 종이잖아. 근데 점토판이 좀 더 내구성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좀 더 hard fact 단단한 정보가 단단해
그러니까 정보가 튼튼해.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이겠죠. 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삶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되는 뭐뭐보다 우리가 두 하는 것보다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누구에 대해서 사건들 that 이하가 사건을 수식하고 a thousand years later 수천 년 후에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그 사건들에서 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더 오래됐잖아.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hard fact 좀 더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있다. 점토판의 발견이야. 그리고 점토판을 굽는 방법은 중요한 역할을 했어. 많은 도시의 성장에 발전에 자 그리고 점토판의 그 내구성은 인간이 뭐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preserve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긴 기간 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줬다. 가장 초기에 인간이 가까이서 발견한 건 돌이었어. 나중에 그들은 점토판과 점토판을 굽는 방법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크게 성장과 큰 도시의 존립에 되게 중요했단 말이야. 자, 이러한 혁신이야. 안나톨리아 현대 터키 지역에서 발생했고 8000년 전에 발생했던 이러한 그 혁신은 가능하게 했어. 쉬운 요리를 그리고 액체와 곡물의 저장과 그 운반을 가능하게 했다. 가장 초기에 알려진 글쓰기에 예시들이 점토판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된 점토판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린 알아. 점토가 중요하단 말이야. 정보 저장하는데 음식 저장하는 것처럼. 내구성 때문에 이러한 점토판에 고고학자들은 복구할 수 있었대.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두드러지게 자세한 기록을 복구를 할 수 있었고 사실상 점토판은 훨씬 더 커다란 생존 가능성을 수천 년간에 걸쳐서 파피루스보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삶에 대한 사실,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삶에 대한 확실한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다. 자, 우리가 천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사실을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오래전 메소포타미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